반갑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어디일까요? 바로 그 유명한 순천 정원 박람회가 열리는 순천입니다. 여기는 순천 정원 박람회 아니고요. 그 순천 정원 박람회와 연결된 바로 바깥쪽 동천이라는 곳입니다. 여기까지 연계해서 여러 가지 시설들과 또 예쁘게 꾸며진 공원 풍경을 잠깐 담아드릴게요. 저는 이 출렁다리에 자주 가거든요. 우리 아가들이 좋아해서 가끔 데리고 바람 쐬러 가는 곳인데요. 순천 정원 박람회에서 나온 배들이 이렇게 동천 할 때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렇게 잘 가꾸어지는 곳에 또 아이들이 놀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름이라 또 이렇게 물놀이 할 수 있도록 또 주변에 다 환경을 다 조성해 놨습니다. 여기는 분수대이고요. 분수대 옆에 보면 또 아이들이 신나게 물놀이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놨습니다. 무료로 입장할 수 있고요. 조금 일찍 끝난다는 것 외에는 흠잡을 데가 없는 그런 시설들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너무너무 좋아해서 가면 집에 안 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해가 지도록 여기에서 있다가 오는데요. 어린이집에 다녀오고 하다 보면 시간에 갈 수밖에 없는데요. 가면 아주 무서워져야 집에 옵니다. 이렇게 터널처럼 이렇게 만들어진 분수 속으로 아이들이 뛰어다니며 노는 모습이 너무나 행복해 보입니다. 오늘 저도 행복하죠. 아이들도 행복하고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 환경을 누리고 사는 모든 분들이 행복한 것이 순천입니다. 여기 정말 강변을 너무 잘 바꿔놨어요. 순천 정원 박람회장 안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이 부분만 즐기셔도 순천 여행은 충분히 즐길 만한 곳입니다. 순천 정원 박람회 안에 들어가면 정말 또 다양하게 정말 체험할 수 있는 순천만 습지랑 연계되어진 부분까지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언제든지 순천 여행 계획하시고 여름휴가는 순천으로 오세요. 후회하지 않을 여행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장마차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